안녕하세요. 저는 연극과 21학번 조혜영입니다. 저는 전적대에서 4년제 대학교 공과대학교를 졸업했고 컴퓨터를 배웠어요. 이제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을 하고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평생 할 텐데 컴퓨터를 평생 하고 싶지는 않았고 평소에 관심 있던 연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아예 전공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전공을 아예 바꾸게 되었습니다. 엄청 두려웠던 것 같아요.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뭐 연극은 가난한 직업이다 라는 인식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실습 위주로 배우니까 학교에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먼저 열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 마크도 불꽃 마크고 또 여기서 겪어본 학교 학생들 모두가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연극 실습이라는 수업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모든 파트를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. 조명 수업에서 드론으로 조명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컴퓨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극 자기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입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가면 됩니다. 전 다시 해볼게요. 안녕하십니까. 연극 전공 21학번 이소연입니다. 전적대학교에서는 건축을 전공했고요. 건축학부다 보니까 설계, 시공,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 쪽 이렇게 다 같이 배웠었습니다. 건축도 물론 되게 재밌는 예술 분야인데 뭔가 건축을 하면서도 제가 무대 디자인 이쪽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조명 뭐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극을 한번 도전해보자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예대한 무언가 그런 개그맨의 유재석 분도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동아리가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서울예대는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점?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뭔가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싶고 약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학교인 것 같아요. 훌륭한 연극쟁이가 되고 싶습니다. 많은 거를 배워서 그거를 제가 많이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극쟁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되고 싶습니다. 이번 제가 수업 때 더 느꼈고 그리고 입시 때도 느꼈던 건데 입시 때 교수님을 마주했을 때 사실 자신은 별로 없었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. 최선은 배신하지 않는다. 그게 가장 이번에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.